송촌 장로교회가 지역 주민과 작은 교회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소독과 손 소독제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상가들과 작은 교회들을 위해 송촌 장로교회가 자체 방역팀을 꾸리고 손 소독제 15,000개를 지역 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4,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.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, 영혼 구원,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회적 책임,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, 그냥 교회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적인가,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방역 자극과 또 이 손세정제를 나누면서 그걸로 교회가 같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한 겁니다. 예. 교회 주변인 대전 대덕구에서 소독 방역을 위해 신청 접수된 기관은 80곳으로 현재 50여 곳에 방역을 진행했으며 추가 접수량에 따라 방역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